지금 보실 내용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고영상 보시겠습니다. 사고영상. 신호를 잘 보세요. 신호가, 아이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신호를 잘 보세요. 녹색 신호였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냥 갑니다. 이때 빨간으로 바뀌었고요. 저기서 유턴. 이 사고. 블박차는 황색불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죠. 신호 위반이죠. 딜레마존도 아니고요.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차들은 그냥 저 블박차 오는 걸 보고 기다려줬는데 그 뒤에서 차두 대가 있었죠. 차두 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서 유턴했는데요, 상대차가. 저 차는 미리 기다리던 게 아니고 직진차로 쭉 오다 갑자기 돌아왔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온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안전지대를 쑥 넘은 거예요. 안전지대로 쑥. 유턴은 유통구역선에서 해야 되죠. 저곳이 언제 유턴할 수 있는 곳인가요? 삼색 신호인가요? 사색 신호인가요? 신호등이 삼색 신호면은 그 상시 유턴 구역일 수 있죠. 유턴이 상시 유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데요. 아이고, 제 뒤에. 여기서 여기는 안전지대죠. 이 사고 과실 비율 몇대 몇인가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한쪽은 신호 위반, 한쪽은 불법 유턴. 둘다 똑같이 50대 50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경찰에 갔답니다.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보시죠. 저는 신호 위반했습니다. 상대는 불법 유턴했고요. 그런데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근데 제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경찰은 망설이지 않고 60대 40, 블박차가 60, 블박차가 가해 차량. 그러면서 저는 눈물만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사고 신청하면은 블박차가 신호 위반되니까, 가해 차량 되니까, 그러니까 신고 아예 하지 말라는 말도 그냥 돌아서는데, 예전에 변호사님 영상에 비슷한 것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불법 유턴 80인 것이 있었네요. 보험사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측 보험사 담당자는 50대 50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두 대의 차들은 유턴 자리에서 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상대차는 직진차로 2차로 해서 불시에 불법 유턴을 했고요. 50대 50이 최선일까요? 변호사님.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찰은 영상 보자마자 신호 위반이 가해 차량 그러면서 신호 위반 가해 차량이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여기에 참고로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고요. 50대 50으로 하라고 합니다.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죠. 하지만 불법 유턴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죠. 네, 본인이 신호 위반한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제 과실이 적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경찰관 분 말처럼 제가 애초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부분 깊이 반성합니다. 깊이 반성하는데 그런데. 경찰관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서운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50도 50 최선이다! 근데 한 변호사 옛날에 방송에서 봤던 거 80대 20 불법 유턴이 더 잘못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 몇대 몇으로 보이시나요? 요거 옛날에 어떤 사고냐면요. 방송에 아주 유명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뉴스에서도 한번 보도했었고요. KBS 뉴스에서, 9시 뉴스에 한번 보도했나요? KBS 아니면 SBS 8시 뉴스라고 해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SBS, CNBC에서도 방송을 했었고요. 하여튼 몇번 제가 소개한 건데, 그래서 아주 이거는, 신호위반, 황색불 신호위반인데, 불법인터넷 아주 대표적인 거죠. 왜냐면 1심 판결이 아니고 항소심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 신호가 바뀌나 보세요. 황색 신호로. 갑니다. 지금 바뀌는데 그냥 가죠? 가고 통과하는데 저기서 이 사고. 바로 이 사고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직진차로에서 거침없이 들어왔죠. 상대는 중앙선, 유통구역까지 안 오고 중앙선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안전지대에서 넘어왔고 똑같죠. 자, 보세요. 여기서 신호가 이때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먼 데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가고 차, 여기는 상시유통구역이에요. 상시유통구역. 그리고 가는데 차한대두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차랑 쾅! 똑같죠? 똑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이 사고가 블박차 잘못이 더커 보이죠? 그런데 이 사고 법원에 소송 걸었습니다, 제가. 보험사에서 50대 50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50대 50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아, 이거는 유턴차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 그러면서요, 제가 여기다가, 황색 등의 교차로 건넌 차보다 중앙선 넘어 불분유턴 차의 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 소송 걸었어요. 1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래됐네요. 2014년도 3월 달에 제가 답변했으니까요. 아, 그땐 제가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도 젊어 보이네요. 자, 1심 판결 보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202716. 청구한 거다 인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476만 원다 줘라. 그러면서 원고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신호위반한 것에 대해서 신호위반에서는 별도로 벌점, 범칙금 부과 대상일 뿐이고, 이 사고는 불법 유턴한 차 때문이다. 신호위반차 잘못 없다. 100대 0으로 판결됐어요, 100대 0. 제가 이 판결을 받고, 아, 이거 아닌데, 100대 0 아닌데, 아, 이거 판사가 왜 이렇게 100대 0으로 판결했어? 에이, 당연히 보험사가 항소했죠. 즉, 불법 유턴한 쪽에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대 0 아닌데 판사가 100대 0 이래서 100대 0 판결 나오면 좋아야 되나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1심에서 끝내야 될걸 항소심까지 해야 되잖아요. 항소심 갔어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옛날 판결 다시 찾아서 지금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나 12054. 판결 선고가 2015년 8월 달에 난 거예요. 이 KBS 9시 뉴스에도 이 판결이 소개됐었습니다.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판단. 블랙박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선 구간이다. 시야 방해가 없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유턴 허용 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는, 유턴 구역과 매우 근접한 곳에서 유턴했다. 즉, 중앙선 침범하기 했지만은 유턴 구역과 가까운 데서 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은 원고 블박차가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했을 때 이미 빨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빨간불이라 그러면 맞은편에서는 유턴 가능하다. 상시 유턴도 안전할 때 해야 되니까 빨간불 유턴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차가 안올 때. 또 상대 차량이 유턴 구역 아닌 곳에 유턴했지만은 그러나 유턴할 때는 이미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차량 신호, 즉 황색불 위반하지 않고 안 했다면 이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50대 50으로 끝났다. 여기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끝냈다.
즉, 우리 보험사가 상대편한테 50대 50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이 내가 50대 50을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 보험사가 50대 50으로 끝난 거, 그것을 원고와 피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원고가 불법차가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한 쪽에 잘못 가.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신호위반한 원고의 잘못이 둘다 경합돼서 발생됐다. 이것은 원고와 피고는 20대 80이다. 즉, 불박차 20, 불법 유턴차 80으로 판결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아주, 아주 중요한 판결이에요. 신호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다. 그러나 거기서 다른 차들 기다리는데 벌써 쑥 넘어오면 어떡하느냐. 이 사건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과 중앙선 침범 똑같죠. 오히려 안전지대 침범이 더 나쁘죠. 왜냐? 안전지대 길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차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아까는 두 줄로 짧았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가 더 나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그 판결과 똑같이 상대차가 훨씬 더 잘못한 겁니다. 다만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상대는 안전지대 침범. 지시위반이죠. 15점. 그리고 또, 나 다친 것에 대해 벌점. 내가 2주면은 5점. 그리고 내가 3주면 15점. 근데 나도 벌점 먹어요. 나도 신호위반해서 15점 벌점 먹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보험사에다가 제가 설명드린 거 이거 그대로 얘기하세요. 같은 보험사인데 제가 판결문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둘다 나쁩니다. 둘다 나쁜데요. 그런데 왜 여기서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쭉 갑니다. 내가 신호위반했어요. 멈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회전해 오는 차는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우회전 와갖고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1차로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회전해 갖고 빨간불이더라도 직진한 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에 온 차량도 사고 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는 1심 판사가 판결한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물론 교차로지만은, 아니, 횡단보도긴 하지만은 옆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고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둘다 똑같아 보인다. 아, 그런데 신호위반한 것보다 불법 유턴이 신호위반은 교차로 내에서 일어났으면 신호위반에 적용을 하는데요. 교차로 이제 벗어났지 않느냐. 벗어났으니까. 신호위반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 하더라도 한20 내지 30 정도 볼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불법 유턴이 잘못이다. 그런 마음으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황색불의 신호위반 20 내지 30 정도로 생각하면서 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상세하게 판결문 작성하면서 80대 20으로 판결했고요.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은요. 항소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그것은 거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소액 사건은 대법원 못 가요. 항소심이 끝이에요. 항소심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교통사고 전담부가 있어요. 지금은 3부 7부인데요. 아까는 몇 부였나요? 아까가 3부죠. 예, 3부. 네, 3부 7부가 교통사고 전담부예요. 거의 전국의 과실 비율의 기준이 3부 7부에서 정해진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법 유턴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도 하면 안 돼요. 네, 본인 많은 반성하고 계신데요. 이번 사고 불법 유턴 80, 황색불의 신호위반 20. 그러나 잘못하면 죽습니다.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벌써 휙 달려가. 황색불도 지켜야 됩니다. 황색불은 빨간불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내가 바로 정지선 앞에서 황색불을 켰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 못 쓰니까요.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밟으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러던 저렇게 안 보이는 차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